늦은 밤 고된 일과를 마친 진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여러분 괜찮은데? 아직 팔팔한데 건강 하나는 야무지게 챙깁니다. 안돼 안돼. 뭘 숨겨놨나 했더니 냉장고 안 칸칸마다 채워진 건 바로 종류별 건강즙들. 있잖아 여기 이게 돼지 감자즙, 포도즙, 야채 스프. 진영 씨의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 뒤엔 트로트 같은 구수한 면도 있었습니다. 맛은 없어요. 아우, 맛은 없어. 그녀가 잠을 청하기 전 음악을 듣습니다. 취향은 발라드. 나 앞에 막 약간 피아노 반주 막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피아노 반주의 슬픈 정통 발라드. 그녀와는 썩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.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 그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나도 가끔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근데 기회 되면, 안 되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기회 되면